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박 차장님과 오늘은 대박차로 함께 보겠습니다. 차장님, 저희 계속 얘기를 좀 이번에 종목으로 넘어가서 해봐야 될 네. 텐데, 대박차 또 생각보다 금방 돌아왔어요. 그렇네요. 예. 많이들 또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네. 어떤 종목들 저희 얘기해보게 될까요? 뭐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몇개 하고 그다음에 좀 스몰캡 뭐 그중에서도 뭐 거기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CJ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나온 보고서인데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단기 낙폭 과대라는 최관순 이제 SK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지난주에 CJ CGV가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1조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8.5% 가지고 있는 CJ 대주주가 유상증자하면 지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1조 원 유증했으면 50% 갖고 있는 CJ가 5천억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5천억이 있나? 현금으로 5천억 갖고 있는 뭐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내용을 보면 CJ는 이제 600억 원만 참여를 한다. 현금은 600억 내고 내가 나머지는 이제 대물로 내겠다. 지분으로. 그래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여기는 SI 기업입니다. 모든 이제 대기업들이 뭐 IT나 이런 것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거 하는 자회사예요. SI 기업입니다. 여기를 이제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현물 출자를 해서 그러면서 CJ CGV 뭐 CJ 주가가 박살이 났죠. CJ CGV는 이틀 동안 27% 만 원이 깨졌어요. 네. 네. CJ는 6.8%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1조 쏟아부었는데 당연히 좋아져야지. 뭐안 좋아지면 당연히 안 좋은 거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유상증자로 1조 원 조달받아서 신사업을 확대를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겠다. 부채 비율이 900%가 넘었거든요. 부채 비율이 코로나 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해외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비용들이 안 좋았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극장 운영의 첨단화, 광고 사업의 고도화, VFX 사업 확대, 이런 사업적 시너지, 이런 걸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배당도 준다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네. 뭐 글쎄요. 극장 운영을 첨단화 어떻게 할까요? 전 극장을 안 다녀서. 할까요? 지금도 사실 직원들 거의 없던데. 광고 사업을 고도화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요. 극장의 광고. 영화 2시간이면 광고 2시간 보나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VFX 사업, 뭐 4D관 이런 거 많이 늘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비싼데 4D관은 한 3만 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요. 4D관 많이 늘리는 거 좋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수요가 있을까요? 어벤져스 정도는 뭐 거기서 볼수 있겠지만 뭐. 로맨스 드라마를 4D관에서 볼 이유가 있나? 오히려 불편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막 멀미 건지. 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건 CJ CGV 이야기고 CJ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논지는 이겁니다. 지주회사인 CJ의 경우에는 CJ 올리브영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네, 엄청 잘 나가죠. 거기서 이제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거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이 자회사의, 지분 가치 현실화라는 쪽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비상장 자회사이기 때문에 얘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상장하기 전까지는. 네. 그런데 얘들의 지분 가치를 얼마로 계산을 해서
CJ, CGV의 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얘들의 지분 가치는 지금 뭐 20%를 뭐 3조 7천억 원에 냈다. 만약에 그랬으면 나머지 80%는 거의 곱하기 4를 하면 뭐 12조 200 이렇게 된다라는 뭐 이 아 그 5천억이니까 5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만큼 낸 거. 네. 이게 가치가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네. 전체 기업의 가치가 계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높게 뻥튀기 하긴 했죠. 예.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 가치를 뻥튀기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뒤에 증자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한번 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들의 가치가 이만큼이야? 나는 거기 동의 못 하겠어. 그러면 증자에 참여할까요? 안 하죠. 예. 그걸 한번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틀간 CJ의 CJ, CGV, NAV는 346억 원 감소했지만 CJ의 시가총액은 922억 원 감소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얘들이 50%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700억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는 그 700억의 반, 346억 원 감소했는데 네. 얘들의 주가는 지금 900억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낙폭이 과도했다? 이게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증자를 하면서 현금이 없어서 대물로 물건을 내야 되는 그 지주회사의 신뢰도? 그게 떨어진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물건을 납품 받은 데서 네. 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물건으로 너한테 줄게 현금 말고 그런 예. 사람이랑 사업을 계속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 절대 안 되죠. 절대 예.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서는 글쎄요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래도 CJ가 올리브영, CJ 푸드빌 이런 비상장 자회사의 실적 개선되면서 배당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한다는데 그거 배당해봐야 몇십억 몇백억 되겠습니까? 증자 5천억 했는데. 네. 단기간 낙폭이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목표가는 또 9만 5천 원을 하향했더라고요. 예. 믿을 수가 없어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네. 해석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좀 보고서를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CJ였고요. 한 0.9% 정도 빠지고 있는데 CJ, CGV는 또 오늘 또 신정가네요. 5% 넘게 빠지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LNF. LNF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저께 했다고 하는데 일단 맞아요. 시간이 남으면 좀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EMTEC으로. 네. 예. EMTEC이라는 회사는 뭐 주식 오래 하신 분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중소형 부품사 중에 하나이고요. LG전자와 이제 LG전자가 예전에 톤 플러스라고 네.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그 애플이나 삼성보다 먼저 이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망하는 거네요. 그럼 잘 모르겠는 거. 지금 지금은 안 팔려요. 지금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귀에 꼽는 형식 이게 워낙에 또 유행을 하고 애플이 네.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그래도 좀 잘 팔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EMTEC 주가가 꽤 좋았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의 리시버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 뭐냐면 전화기 하면 마이크 들어가는 쪽, 이 귀에서 나오는 쪽, 네. 리시버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네. 그런 거 만드는 회사니까 사실 이어폰도 잘 만들 거 아니에요. 스피커와 관련된 기술 그렇네요.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 시장이 LG가 망하면서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블루투스 스피커도 지네가 만들고 하다가
직접 만드는 건 잘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전자담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이 회사는 지금 뭐 전자기기 부품도 이야기가 뭐 사업에 있지만 가장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전자담배를 만드는 회사다라는 점입니다. 이 회사가 KTNG의 협력사로 릴 시리즈, KTNG의 전자담배 브랜드가 릴이거든요. 네. 릴 시리즈를 독점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릴 1.0, 하이브리드 2.0, 그다음에 뭐 솔리드 2.0 여기까지 수주를 계속하면서 KTNG와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 한쪽에 의존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다라는 생각을 LG전자와 했을 때 느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각화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수주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각화하려는 애들이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아유, 밉죠. 네. 예. 대기업들은 참 중소기업들이 이래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이 EMTEC이 글로벌 ODM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글로벌 담배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BAT의 글로프로 슬림 물량을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공장에서 BAT용 전용 라인까지 설치를 하는 등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BAT의 글로프로 슬림 수주 이후에 KTNG와 특허 분쟁에 휩싸입니다. 아, BAT랑 KTNG랑요? 아니죠. EMTEC이랑 KTNG. EMTEC. 그러면서 KTNG의 전자담배 벤더사 다변화 전략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서 현재 EMTEC의 KTNG향 수주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아, 미워 보였네. 그렇죠. 네. 못 보였죠. 어떻게 보면 이러면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술력이 있고 하면.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무언가가 좀 나왔다라는 거죠. 6월 9일이죠. 6월 9일 날. KC 마크. 우리나라 네. 이제 ODM을 KC 인증. 네. KC 인증을 직접 받는 공시가 떴습니다. 이거는 특허 분쟁과 관련 없이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뭐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뭐 기업들이 막 여기에 수주를 발주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네. 특허 분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KTNG까지 떠났다. 이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회사가 계속 특허도 많이 출원하고 있어요. 전자담배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올해 3월 기준으로 7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보면 전자담배 시장을 보면 아이코스, 네. 아이코스 그다음에 KTNG의 릴 이 두 개가 거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게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했었던 이 회사. 그러면 글로벌 담배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의 뭔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이 회사가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IMS, EMVT, 뭐 아까 이야기했던 뭐 베트남 시장 여기에 약 5천억 정도 매출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증설을 많이 해놔서. 네. 현재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신규 생산 법인의 2천억 캐파를 좀 늘려놨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는 아니 뭐 KTNG에도 안 되고 뭐 다른 글로벌 업체에도 안 되면 이렇게 캐파 늘려놓고 가동률 안 좋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근데 반대는 CEO나 이 경영자가 네. 아무 생각이 없다면 무작정 캐파를 늘릴 이유가 있었을까? 아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으니까. BAT랑도 계약을 했을 때 무언가 물량 어느 정도를 뭐 좀 받았을 거고 네. 그 외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닐까.
2차 전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양극재 업체들. 네. 그냥 캐파 계속 막 늘리잖아요. 예. 그 이유는 무언가 그쪽과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거지. 지금 경기도 이렇게 안 좋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캐파를 늘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6월 9일날 나온 이 KC인증 네. 국내 자사 브랜드의 KC인증 그러면 ODM으로서의 무언가 좀 커갈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EMTEC이라는 회사 최근에 주가도 나쁘지 않아서 네. 주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상황이어서 해외 진출 만약에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수주 소식이 신규로 나오면 진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스테오닉 역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네. 최근에 주가도 좋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관절, 그러니까 척추 및 고관절 같은 일부 뼈를 제외한 대부분의 뼈의 접합, 대체, 조정과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에 많이 사용이 되죠. 주요 제품이 코의 성형 및 재건에 적용되는 두개 및 구강, 악, 안면, 네. CMF라고 합니다. 네. 그냥 CMF라고 할게요. 예. 얼굴에 코나 이런 데 들어가는 네. CMF라고 하고요. 외상 재건에 적용되는 외상, 그리고 상하지, 그 다음에 관절 및 연조직 인대가 과도한 힘에 의해 부분 또는 완전 파열됐을 때 인대를 뼈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절 보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막 사고 같은 거 나서 코뼈 그렇죠. 부러지고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인대 끊어졌을 때 접합할 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예. 정형외과 관련된 뼈나 인대에 관련된 제품을 만든다라는 거죠. 네. 예,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3세대 생분해성 복합 소재, 이걸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많이 선호를 한다라고 해요. 생분해성 복합 소재 매출 비중이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성장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신경외과의 강점이 있는 비브라운이라는 회사와 CMF 독점 계약을 맺어서 2023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글로벌 정형외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연평균 5% 정도 성장을 하는데 뭐 아주 큰 성장은 아니죠. 뭐 2차전지처럼 50%씩 성장하는 건 아닌데 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고령화. 고령화 때 뭐 사실 나이 들면 뼈에 칼슘이 빠져서 부러지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고령화 인구 증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정형외과 수술 건수 증가,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기술 발전 이런 주요 원인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진머 바이오맷이라는 글로벌 2위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엠바디라는 회사 이거를 2조 7,500만 달러에 인수를 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회사가 관절 보존 제품 라인업이 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자체 개발 대신에 M&A 외에 동사의 OEM 이쪽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해서 독점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뭐 비브라운이라는 회사와 CMF 이제 진머바이오맷이랑은 이 관절 보존 제품 라인업 이쪽을 독점 계약.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머바이오맷을 통해서 2022년 4분기에는 유럽과 호주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올해 2분기부터는 일본과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 봤을 때 이제 규모가 커지는 매출의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정형외과 관련된 제품들은 언제가 성수기일까요? 겨울에 추워서. 겨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부러져서
보통은 3, 4분기, 4분기, 1분기가 성수기예요. 네. 그런데 2분기에는 비수기일 겁니다. 그렇죠. 더우니까. 그렇죠. 네. 몸도 좀 말랑말랑해지면 덜 부러지고 네. 덜 넘어지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해외 진출을 해서 매출 규모가 커졌다. 그렇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생깁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고정비 커버하고 나서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고서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번 분기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 유럽과 호주, 올해 2분기부터 일본과 인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커질 수 있고 비용단에서도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다 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중소기업부 및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통해서 생산관리 및 제조 효율 개선에 따른 제조 원가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뭐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 이런 오스테오닉이라는 회사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 해외 진출도 하고 있고 고령화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오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테오닉은 일단 2분기 실적도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대박차 그러면 맞춰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내일 오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셔터 대포차, 오늘은 대박차였죠.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나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 오는데 우산들 잘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